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오늘도 시간에 쫓겨서 대충 소개를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이래저래 일하다 보니까 좀 바쁘네요. 오케이, 오늘은 6-hour P365 9mm 반자동 권총을 소개합니다. 저 이거는 그동안 이거 취급을 한 번도 안 했었고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하는 거고 또 며칠 전에 왔어요. 그동안 이제 총을 사기가 참 힘들었어요. 총을 사려고 해도 도매상에 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에 보통 한 500달러 미만, 3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에 이제 총들을 좀 초보자가 많으니까 그런 총을 많이 샀는데 이제 좀 작은 거, 이렇게 이제 질이 좋으면서 작은 총, 이게 이제 500달러가 넘거든요. 이런 걸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총살게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이거 조금 비싸지만은 조금 좋은 총을 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털보 근전도사 이제 근도사인가 그분 그 영상 보니까 이게 2018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총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니까 감도 좋고 너무 좋아요. 제가 잡으니까 딱 손에 딱착 달라붙는다 그럴까? 그런 감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전장이 어떠냐? 15cm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총열의 길이는 이게 7.5cm. 요런 모양은 요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장점이 뭐냐면, 요렇게 작은데, 탄창에 요게 몇발 들어가면 이게 12발이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10발? 여기구나. 10발? 10발 들어가고, 내가 알기로 10발인가? 12발인가 들어가거든요. 요런 식으로요. 이렇게 작으면서 이게 10발인가 12발이 들어가니까 10발이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작으면서 10발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요게 이제 글락 43는 요거 6발밖에 안 들어가요. 6발. 그런데 요게 더 작거든요. 크기는. 요렇게 보면은 글락 43보다 좀 작아요. 조금 작고 더 가볍고. 요게 지금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528g으로 가벼워요. 가벼운데 10발 장전되고 또 가격은 물론 자요 글락보다는 몇십 불더 비싸요. 근데 요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 보통 권총을 사면은 총을 사면은 저는 자 새거는 안 사거든요. 왜냐면 그냥 쏘고 뭐 수집할까 할 거니 수집용으로 사는 거니까 요거 중고 언제 하나 들어오면 내가 한번 사고 싶어요. 딱 총이 딱 마음에 들어요. 글락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글락 43보다 이거 6-hour P365 이걸 고를 것 같아요. 이게 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2018년도에 가장 많이 팔렸다는 6-hour 365 9mm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요즘 계속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얼렁뚱땅 영상 찍어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나면은 조금 정성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